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나아가 탄핵 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입니다.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만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.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즉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오는 30일 발의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장관 탄핵 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처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.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정쟁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할 이유를 없도록 만든 겁니다. 국정조사가 만약에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물꼬를 이제 막튼 상황에서 장관부터 자르라고 하는 건 그 합의부터 엎어지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